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러스 오디오의 펀다멘탈 시리즈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찍은 순서대로 방영이 될지 아니면 중간중간 섞이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스케줄표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모든 펀다멘탈 시리즈,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봤던 펀다멘탈 시리즈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네네. 단순히 가성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사운드가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연주자든 간편하게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펀다멘탈 시리즈 디스토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 펀다멘탈 시리즈의 디스토션 페달은 다크한 디스토션부터 샤프한 커팅 리드톤까지 광범위한 레인지의 디스토션 레인지를 커버하는 페달입니다. 클리핑 타입에 따른 세 가지 디스토션 모드를 제공하며 심플하지만 핵심적인 컨트롤러로 연주자가 원하는 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된 디스토션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역시나 세 개의 슬라이더 노브 그리고 세 개의 모드를 지원하는 네네네. 펀다멘탈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페달이고요. 해외에서는 이 많은 펀다멘탈 시리즈가 정말 미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드라이브 계열들이 또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디스토션에 적용될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디스토션의 톤을 조절합니다. 볼륨, 페달의 전체적인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로랩, 다크, 실리콘, LED 세 가지 디스토션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저희가 역시나 마샬의 네. JCM800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모드도 모드지만 노브를 좀 다양하게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다크 모드부터. 네. 약간 좀 퍼지한 느낌이죠. 이 퍼즈처럼 소리가 일그러지죠? 디스토션 페달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페달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디스토션 고르기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까다로운 페달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각 브랜드마다 목적을 갖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보스나 MSR, MXR 같은 사운드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생각보다 굉장히 육중한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되게 빈티지한 지금 소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좀 모던하게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빈티지한 사운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실리콘 모드 한번 네.
적이지 않은데. 맞아요. 그리고 되게 색깔이 있고 원래 이 월러스 오디오의 디스토션들이 색깔이 있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큰 색깔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색깔이 있는 월러스 오디오에서 진짜로 완전히 날이 서 있거나 아니면 정말 둔탁한 다크한 사운드들의 끝머리 정도를 딱 잘라내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를 넣었다. 그리고 은총 씨가 계속해서 퍼지 얘기를 했는데 퍼지한 사운드가 있어서 약간 꾸덕한 브라우니를 먹는 것처럼 네네네네. 끈적끈적한 디지털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LED. 네. 제가 봤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설계적인 거는 퍼즈 기반이지 않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소리 감각적인 것 자체가 이 그 입자가 꺾이는 느낌이 네. 잘 보시면 이런 소리가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거 일반적인 네. 레드락스나 이런 디스토션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네. 나 레드가 좀 좋아해 아니면 혹은 뭐 퍼즈를 좀 쓰는 그 뭐 블루스락 기타리스트라든가 네. 아니면 혹은 그 뭐 저기 뭐야 사이키델릭 밴드 뭐 게러지 밴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요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그 유저를 타는 페달이 나왔어요 지금. 좋습니다. 레스폴로 바꿔봤고요. 네. 실리콘 모드로 가가지고 네. 이제 형님께서 한번 조절해 봐주시겠어요? 네. 게인을 한번 높여볼게요. 네. 기타 레스폴입니다. 엄청난 서스테인을 자랑하고 있고요. 질감이 정말
유니크하고 살아있는 멋진 페달이다. 왜 해외에서 이 드라이브 계열들, 디스토션 드라이브 계열들이 인기가 많은지 느껴집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스타일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색이 좀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색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존에 이 비슷비슷한 디스토션 사운드에 살짝 물리셨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펀다멘탈 시리즈의 디스토션도 한 번쯤은 만나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시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타겟팅을 좀 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뭐 내가 이것저것 할래요 라고 해서 사면 안 되는 패널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저희가 뭐 이거를 가지고 무슨 진짜 뽕뭐 여기서 진짜 0에서부터 100까지 보여드릴게 해가지고 막 톤을 다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도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또 정해져 있고 나름대로 이제 뭐 기타도 바꿔가며 뭐 이펙터도 조금 물려보면서 이제 들려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친구는 굉장히 지금 펀디멘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색이 진하고요. 그리고 뭐이 장르 저 장르를 다할수 있는 페달은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아까 중반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르가 제가 몇 개를 짚어드렸잖아요. 뭐 사이키델릭, 뭐 블루스 락, 뭐또 그리고 뭐 게러지, 뭐또뭐뭐뭐 그리고 뭐 아까 뭐 제가 뭐존 프루시한테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퍼즈를 어쨌든 사용하는 뮤지션들 있잖아요. 그 기타리스트가 퍼즈 사운드로 음악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수많은 뮤지션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극 빈티지 사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음악을 시작하는 쪽에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이 사셔야 돼요. 요거는 디스토션이네. 그러면 내가 저기 뭐야, 화이트 스네이크 좋아하니까 화이트 스네이크 소리가 나겠지, 디스토션은 뭐 이렇게 시원한 드라이브 소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납니다. 화이트 스네이크라고 제가 굳이 비유를 해드린 이유는, 본조비라든가 화이트 스네이크라든가 이런 류의 밴드들은 굉장히 팝적인 락을 그쵸. 제시한 밴드들이잖아요. 그런 사운드랑은 완전 거리가 극해서 극상이에요. 약간 그래서 용광로 같은 사운드야. 좋은 표현이네요. 보세요. 마그마, 댄스. 용광로, 부글부글 막 그냥 밑에서 이게 뭐 지글지글 타는 소리거든요. 이게 뭐 저희가 뭐 예전에 뭐 앰프 압이 막 폭발하려고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소리를 재현해주는 페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나는 아티스트야 하는 페달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타겟팅을 좀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런 페달을 또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일반 디스토션 페달 같으면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올러스에서 요 포지션에서 일반적인 디스토션을 했으면은 좀 약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디스토션 소리를 내는 페달들의 이 기준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뭐 그냥 또이 또이 정도로 갈 텐데, 오히려 그래서 한번 틀었다. 한번 틀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매력을 갖춘 건 분명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은총 씨 먼저 펀다멘탈 시리즈 디스토션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난주편 되겠습니다. 우리는 월러스 오디오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아까 현피디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여기서 틀었네요. 한번 꼬았어요. 요 시리즈 중에서 대부분 다 호불호가 없을 페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디스토션에서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미 잘 만들어 놓은 뭐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깨끗하고 시원하게 올라가는 멋진 사운드가 나는 디스토션은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우리가 원래 다크한 집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사운드를 너네들한테 선사해 줄게 해서, 오히려 되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다룬 시리즈에 다 무난해요. 예혼차 갑자기 생뚱맞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점을 찍는 약간 레전드 페달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움을 담고 있는 디스토션. 굉장히 뜨겁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굉장히 끈적끈적하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마치 뭐랄까, 이, 그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갓간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여름에 한여름에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사운드를 갖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스타일의 유니크한 디스토션 사운드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8.7. 역시나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 월러스의 펀더멘탈 시리즈를 다뤄볼 예정인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